안녕하세요, 홈사운드입니다. 오늘은 짠! 짜왕의 슈프림 양념치킨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짜왕은 삼겹살로 기름을 착 낸 다음에 거기다 파를 볶아주고 거기다 물을 부어서 짜왕을 끓여줬습니다. 진짜 맛있을 것 같지 않나요? 그리고 함께 먹을 음식으로 처갓집에서 슈프림 양념치킨을 주문을 했는데 요걸 주문하려고 보니까 뭐 청양산 고추치킨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. 그래서 순살로 반반 주문을 해봤습니다. 또 이렇게 매운 거에는 또 치즈소스가 같이 들어가면 또 정말 맛있잖아요. 그래서 치즈소스도 주문을 해봤습니다. 자, 그러면 얼른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짜왕 먼저. 진짜 맛있다. 근데 슈프림 양념치킨 오랜만에 먹으니까 맛있다. 근데 아무래도 얘가 아까 삼겹살 넣고 기름지게 딱 볶은 거에다가 같이 하니까 뭔가 좀 매콤한 게 한번 딱 들어오면 좋을 것 같아서 청양산 고추치킨 먹어보겠습니다. 아, 진짜 맵다. 이야, 와, 어느 정도냐면 넣는 순간 따가움이 느껴져. 입안에서 진짜 매운데? 근데 이거 잘 어울리는데요? 둘이? 사실 짜왕이나 이런 데 고춧가루 이런 거 뿌려 먹잖아요. 얘가 뭔가 양념치킨 맛 3 정도에 고춧가루 맛 한 7 정도 나는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. 그러니까 잘 어울리는데 얼굴 빨개진 거 봐. 야. 뭐야? 같이 먹으니까 매운맛이 한 반으로 줄어드는 것 같은데요? 나쁘지 않다. 얘도 약간 할라피뇨 치즈소스 이런 거였는데요.
아, 근데 진짜 잘 어울린다. 와. 와, 잘 먹었습니다. 와, 오늘 슈프림 양념치킨이랑 짜슐랭을 함께 먹어봤는데요. 이 청양산 고추치킨이랑 같이 먹는 거 진짜 잘 어울렸어요. 훌륭했습니다.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!